국세청이 지난 16일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개최한 외국계 기업과의 간담회로, 국세청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 기업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와 미국 기업이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한미국 상공회의소가 외국계 기업의 대정부 소통 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하며, 외국계 기업이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 제공을 약속했습니다.